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팬분들이기도 하고요. 이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응원해준다는 거에 뭔가 내가 더 움직여야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답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. 뭐 요즘에는 솔직히 제가 저한테 노력을 하고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그거는 후회를 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뭐 쉬면서 제 개인곡이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라이브를 할 때는 좀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.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서.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 죄책감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후회해봤자 뭐 남는 거 없겠지만 더군다나 그런데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계속된 실수가 연속되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, 버티기가. 어쩔 수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